지금부터는 특징주들도 꼽아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과 함께 세 가지 종목을 알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셀리드를 집어주셨는데요. 이게 4연상 했거든요, 오늘까지. 네. 어떤 이슈 때문에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왜 웃으셨죠? 네, 너무 수줍게 인사하셔가지고. 네. 아, 네. 아, 샐러드 들을 때마다 저는 네. 샐러드가 먹고 싶죠. 아, 네. 샐러드, 근데 이게 좀 그 사람들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글쎄요. 코로나가 이제 그 감기처럼, 맞아요. 만성 질병이어서 이제 뭐, 그 말도 있는 맞는데 그 감기처럼 돼서 이제 매년 우리 독감 예방 주사처럼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는 시대가 오면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뭐 그 시장이 있다. 뭐 그건 맞는데 네. 일단은 지금 그 코로나가 열풍이 불다. 뭐 바이든이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약간 전 세계가 코로나 공포에 있던 그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로나주가 4연상을 가나? 뭐 의문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이, 우리가 화이자랑 모더나, 이게 굉장히 좀 새로웠죠. 그 mRNA라고 그 전령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 복사를 하는 거죠. 이게 교과서에 있었는데 누구도 실행하지 않았던 것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극적으로 만들어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썼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이제 mRNA 방식이 어쨌든 화이자 모더나가 선제적으로 해서 성공을 거둬버리니까 기존의 방식의 틀을 완전 뒤집어버린 거죠. 지금 셀리드가 그 만들고 있는 것은 mRNA 방식이 아니고 네.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 우리 씬에서 플래시백을 해서 가보면은 화이자 모더나 거를 맞고 싶어서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가지고 화이자 모더나께 없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거를 맞으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AZ이기 때문에 아재 백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때 그래서 네. 안 맞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부작용으로 안 좋은 일이 또 벌어졌기도 해서 그게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공무원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해서 세상을 뜨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방식보다는 역시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 방식이 효능성 면에서도 좋았다. 그래서 지금 얀센이랑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다 회수를 하는 상태고 전 세계 나간 것들. 지금 일단 ADCLD COVID-19-1 이거는 다시 1이 붙었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 업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뒤에 또 OMI가 붙었죠. 오미크론 변이 전문이에요. 이거는. 오미크론 변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출원을 해놨는데 두 국가에서 지금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그걸로 4연상을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ADCLD COVID-19, 그 다음에 나온 19-1, 그리고 그거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바이러스 방식, 요걸로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게 그 셀리드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 정부 시장이 열려가지고, 만약에 대량 구매 시장으로 싸게 가져갈 수 있다면, 이게 메마르네 백신에 비해서 가격대가 엄청나게 싸거든요. 그런 장점을 발휘해가지고 국가가 뭐 단체로 사가거나, 혹은 그, 우리보다 저소득층 국가죠. 거기를 노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왜 셀리드도 그렇고 뭐 그 유바이오로직스 거기도 그렇고 왜 이게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겪었냐면은 선진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화이자 모더나를 싹 다 맞아가지고 먼저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랑 중국이 뭐 백신을 나중에 만들었지만 물백신이라고 욕을 먹으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아예 개발도상 국가나 후진 국가는 아예 러시아, 중국, 뭐 비아냥대는 물백신 그런 것조차도 개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임상을 진행,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후진국이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악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구하려고 했더니 선진국 이미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상 대상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임상 대상자를.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야 임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낳는 거를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릴 곳은 저소득층 국가 아니면 지금 국가 사업 이건데 거기가 얼마나 지금 뚫릴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그 빵 업체를 하나 인수했죠. 제빵 업체를. 빵이요? 예. 빵 가게를 하나 인수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뭐 이제 뭐 알테오지나 리가켄바이오가 이제 뭐 성과를 내고 있고 재무제표에 조금 플러스가 찍히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에 항상 이 숙명이 이거예요. 뭐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거 있는데 문제는 그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 방식으로 뭐 얘네가 좋다고 얘네의 어떤 미래 성장성을 보고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도 일단 대비를 시켜줘서 주시장에서 자금을 수혈해서 커라 이런 제도적인 취지는 다들 공감하시는데 문제는 그게 영업 적자가 4년 초과돼서 5년 6년 돼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그거 봐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럼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깝게는 뭐 바이오 화장품을 파는 회사들 제일 많고요. 일단 화장품을 팔면 어떻게든 돈은 되니까. 재무제표를 메꾸면서 그 시간을 버텨야 되거든요. 아니면 꽃가게 하는 업체도 있었고요. 장례식장 업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그 독이 파는 사업을 한 업체도 있어요. 바이오 업체. 네. 이게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이것을 인수한 게 그 부분을 탈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 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하지만 요 사업을 가지고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뭐 노년층에 대해 어떤 바이오 건기식 사업도 하겠다. 뭐 이렇게 포부를 밝히긴 했는데 그래서 문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성과를 내서 재무제표가 찍힐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라에서 K백신 밀어준다고 했지만 사실 시장성이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거를 끌고 나갈 그게 모멘텀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코로나가 엔데믹이 돼버렸고 mRNA 백신에 비해서 이 방식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에서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열등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소득층 국가라던가 국가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성과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사연상을 간 거는 기세로 갔는데 여기서 더욱더 연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보여줄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냥 기세로도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가 뭐 연상을 더 가서 아주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도 있어요. 세력이 완전 똘똘 뭉쳐가지고 매집이 잘 돼서 그런 경우에. 근데 뭐 이거는 지금 사실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그쵸? 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매수 잔량만 쌓아놓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도 뭐 장 초반에 강해서 상한가를 가버릴 것 같다면은 또 거기서 뭐 초과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뭐 10시 이전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발을 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셀리드고요.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4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자체가 68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주 너무 좋습니다. HD 현대미포 해주셨는데 네, 체크해볼까요? HD그룹이 전체적으로 너무 세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뭐 전선하고 조선이 이끌고 있다고 하죠. HD 현대일렉트릭은 네. 거의 지금 작년 한미반도체에 준하는 한미반도체 넘어섰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작년 한미반도체만큼의 지금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 분야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전력과 조선이 이끌어서 지금 HD그룹 자체가 정말 상승폭이 좋고 STX 중공업 인수도 네. 조건부 승인이지만 승인을 받았죠. 하나오션에게 나쁜 짓만 안 하면 너네 3년 승인해준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쁜 짓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SD중공업이 네. 하나오션으로 물량 안 빼줘버리면 하나오션이 막혀버리거든요. 엔진이. 근데 그런 일만 뭐 그런 일을 지금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뭐 부자가 지금 약간 부자스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네. 됐는데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유가 없으면 솔직히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HD 그룹에 돈도 많이 쌓이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이 HD 그룹에서 이제 조금 작은 배. 그러니까 우리가 리드 타임이 짧다고 하죠. 작은 배니까 금방 만들고 그렇죠? 금방 만드는 게 2, 3개월에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배는 기본적으로 2년, 2년 반 걸리기 때문에 이 아주 초대형 VL이 들어가면 초대형이거든요. Very large거든요. VL VLCC 하면은 Very Large Crude Carrier 해가지고 커다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의미하는 거고 VLGC 하면은 가스 캐리어니까 Very Large 가스 캐리어죠. 근데 현대미포는 작은 걸 만드니까
V가 아니라 M이 보통 들어가겠죠. M, 미들부터. M, 아까 뭐 VLGC가 아니라 베리라지 가스캐리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HD 현대조선, 한국조선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것이고 네. 그리고 얘는 M부터 시작하겠죠. MGC, 미들 가스캐리어 이런 거. 그다음에 얘가 가장 그 수주 개수가 많은 거는 PC선이에요. PC선. 프로덕트 캐리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이게 화학제품 운반선에 쓰이기 때문에 네.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이라고도 쓰이죠. PL 프로덕트 캐리어란 게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혹은 거기가 이제 석유화학제품이 석유화학을 담아 제품을 담아야 되니까 탱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탱커, 탱크통. 그걸 탱커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PC선, 탱커선,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그냥 이거 다 이 꼬르르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주력 선종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조금 더 윗단계로 가서 MGC, 미들가스 캐리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가스선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네. LNG든 LPG든 가스, 기체를 싣고 가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탱커, 그러니까 탱크, 기체를 뚜껑이 없는 배에 싣고 다닐 수는 없죠. 다 날아가 버리니까. 탱크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탱커선이 주력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지금 뭐 도크는 꽉 찼다고 합니다. 도크가 이른바 방이죠. 방에 꽉 차가지고 손님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가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약 손님을 받으려면 이제 돈을 비싸게 받을 수가 있겠죠. 돈을 더 높게 부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방주인이.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뭐 파나마 운하든 홍해든 뭐가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홍해는 맨날 그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네. 얍실하게 찌르고 있고, 파나마 운하는 또 이제 물동량이 많아지거나 네. 여름철이라 수위가 낮아져요. 그럼 작은 배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HD 현대 미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조선사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데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 동성화인텍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용접용 피팅주인 태광 성광밴드도 좋고 네. LNG선 본행제를 만드는 동성화인텍 한국화본 이게 둘이 쌍쌍이죠. 둘이 커플이에요. 태광 성광밴드가 용접용 피팅 투톱이고 이 LNG 본행제에서 동성화인텍이랑 한국화본이 투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밸류체인 순서대로 가죠. 밸류체인 순서대로. 그러니까 용접용 피팅이 먼저 밸브에 들어가는 피팅이 먼저 주문되니까 태광 성광밴드가 먼저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LNG 탱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LNG 본행제가 필요하니까 그게 가는 거고 탱크 통을 만드는 세진중공업도 같이 가는 거고 맨 마지막에 뭘 하겠어요? 마지막에 도장 작업, 페인트 칠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페인트 업체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성화인텍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 전에 LNG선 수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카타르에서 몇 년 전에 100척을 예약을 미리 했어요. 카타르 LNG선 100척 발주해가지고 뭐 나왔잖아요. 그게 이미 방을 예약해놓은 게 있고 그때보다 더 비싸게 지금 예를 들어 이 미국에서 북미가 미국에서 지금 그 LNG선 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유럽이 땅으로 봤던 그 가스관을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노드스트롬을 네. 독일을 비롯해서 그러면 이제 그만큼 수요를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북미에서 LNG선으로 날라야 돼요. LNG를. PNG로 파이프라인으로 봤던 걸 LNG로 날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가 많아지는데 LNG선이든 LPG선이든 우리나라가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이거든요. 일본은 나가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LNG, LPG선을 완전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계속 수주를 받으면 그 다음 수주는 한국 화본이나 동성 하인텍에 주겠죠. 아까 수주를 받은 현대미포나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배가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뭐 용접용 피팅주에게 주문을 주고 LNG 본행제에게 주문을 주겠죠. 이런 낙수 효과들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존 본행제 주력 납품처가 삼성중공업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3사가 전부 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으로 들어와서 바뀐 하나오션 있죠. 하나오션의 본행제 수요도 증가한 나머지 동성화인텍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를 다 동성화인텍에 커버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수급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신일섭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